난 유패라고 함. 아, 이거 노래가 너무 크다.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지금 핸드폰을 지금 바꾼 기념으로 찍고 있습니다. 예헤. 네, 그래서 지금 화질 좀 달라 보일 거예요. 훨씬 좋은 것 같다. 아, 그 위에 지금 조명도 좀 잘 받고 있어. 업그레이드. 그래서 또 지금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일단은 고대 듀얼리스트랑 같이 찍을 예정입니다. 닉네임 고대 듀얼리스트 확정되었음. 제가 일단 찍을 영상은 오늘 이제 마술사 덱 대 벌써 이제 구 사이버 덱. 네, 구 사이버 덱인데요. 구 사이버 덱. 사이버 엔드들을 소환시키는 덱이에요. 아, 그것도 구별되어 있냐, 이게? 어. 저, 그니까, 이제, 인성 사이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엑시즈다, 사이버. 노 엑시즈. 역시, 고대 듀얼리스트. 이름 잘 지었어. 오, 팩 멋있다. 뭐해? 어, 걔네들 나와. 아크파이브지, 아크파이브. 어, 아크파이브인데 얘네들 나와요. 이 덱은 얘네들이 나오는 덱이야. 오케이, 오케이. 네, 뭐 한번 돌려볼게요. 오늘 카메라 이제 새로 산 기념으로. 가위, 오, 가위. 뭐? 됐어! 후궁. 어, 저 후궁? 어, 나 항상 후궁이야. 아, 맞다. 일단, 듀얼 스타트. 일단은 오타이즈 팬들럼 팬들럼 세팅. 뭔지 몰라 팬들럼이. 쟤는 팬들럼 몰라요. 괴롭히는 겁니다 한번 제가. 근데 초반에 아무것도 상관 없다. 엔드페이지 오타이즈 팬들럼을 파괴시키고 엔드페이지 효과야. 그리고 효과로 나는 이제 덱에서 팬들럼 몬스터를 가져올 수 있어. 팬에서? 덱에서 이제 공략 1500 이하의 팬들럼 몬스터를 가져올 때 이때 가져올 몬스터가 용혈의 마술사. 일반 소환하는 거야? 얘네들은 아니야. 일반 소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패로 가져오는 거야. 엔드? 어 엔드. 자, 용혈의 마술사 공격력이 900일 줄 몰랐네. 나 그럼 사이버 피닉스를 공격을 소환하고 어. 직공. 직공이라 1200대지 그딴 걸 받아주지. 너로 별거 없어 나는. 좋아! 모든 건 피드에 맞춰졌다. 용맹의 마술사 봐. 얘들 봐야지. 용혈의 마술사를 팬드럼 지정. 뭐야 정이? 어? 너무, 아, 너무 안 보인다 이게. 이렇게 할게요. 묘지 어떡해. 어? 묘지. 아, 묘지는 그냥 앞에다 두면 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해가지고 펜들럼 선할게. 오타이즈 펜들럼 드래곤. 오타이즈 펜들럼 드래곤. 뭐야? 나 모르겠는데 잘. 보여줄게. 얘네들은 이제 펜들럼 선할 때 1파를 지정시키면 여기서 2에서 7 이하의 몬스터를 특성시킬 수가 있어. 패에서? 패에서. 패 아니면 이제 얘네 펜들럼 몬스터 엑스트라 덱으로 돌아가는데 엑스트라 덱에서 이제 특성시키던 그렇게 하는 덱이야. 어,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알았어. 그리고 피드에 이제 오타이즈 팬더들이 있기 때문에 레벨을 3을 깎고 패에서 기룡의 마술사 특수소환 자체 효과야. 그럼 얘네들 레벨 4고 얘네들 3이야. 마우스족이기 때문에 데모니터 두 장, 데모니터랑 지고바이트를 특수소환. 어 알겠어. 그래서 자 엑시 진 거 같은데? 잠깐만요. 네. 되게 이걸 택배까지 왔네요. 야 오늘 뭐 난리인가 보구만. 일단은 내가 이제 할 짓은 엑시즈? 이걸로 엑시즈 돼? 어 엑시즈 할 수 있어. 진 거 같은데 이거? 일단 초반에 레벨 4짜리 엑시즈 할 몬스터는 어... 뭘 소환시켜줄까? 어떤 걸 소환시켜줄까? 몰라 나도 몰라 빨리 해. 골라! 니 되게 뭐인지도 몰라. 아 맞다 그랬지. 그럼 내가 내가 일단 가져올 몬스터는 이제 라바르바... 아 라바르바르 챔피언. 액트가 너무 많으면 이게 문제 아닐까? 뭐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그거 있잖아요. 네, 파충류족을 가질 수 파충류족을 가질 수 있는 아 귀찮아 그냥 유토피아 서식이래. 아 귀찮아 유토피아 서식이래. 유토피아 특수소환. 그리고 기룡의 마술사 오타이즈 펜들런들에게도 이제 레벨이 4-3이기 때문에 이걸 7싱 뭐? 싱크로 소환. 튀나? 어 튀나야지. 직대 소환시킬 몬스터는 오타이즈 메테오 드래곤. 메테오 버스터 드래곤. 어 뭐 비싸 보이는 카드네. 그리고 두 장은 또 엑시즈 소환. 안 비싸. 어 싱크로랑 굳이 레벨 맞추는 건가? 하지 말까? 아 레벨 안 맞춰? 아 안 해도 되는데 그 해보고 싶었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끝난 거 같은데 이거? 안 끝나냐? 안 끝나. 난 일부러 유토피아 전했어. 일부러 지금 빨리 안 끝내려고. 유토피아를 네. 어때? 이 부분도 희망은 뭔데? 1300 라이프 데미지? 6300 데미지. 1700 남았다. 어, 그럼 이제 5000 데미지 주면 이렇게 되고요. 엔드. 드로우. 카드 한 장 안 나오면 아, 졌네 이거. 화면 좀 한 번 더 할게요. 할게 없는데? 오 핸드폰 바꾸니까 참 좋긴 하군요. 뭐 뽑을까? 될지 모르겠네. 터 엔드. 오 엔드? 응. 오래도 더 더러우. 요시 이 카드다. 어 오타이즈 펜들은 또 레벨을 깎아가지고 응. 기룡의 마술사의 특수소환. 그래서 얘는 근데 어
싱크로나이즈 소스는 다른 싱크로나이즈 오토아이즈의 몬스터를 사용했을 경우 이 카드는 주인의 덱 맨화를 되돌아간다. 기동의 마스터 오토아이즈가 펜드로는 싱크로 소환. 이때 소환시킬 몬스터는 아씨 싱크로 또 저기 있네. 효과 뭐야 얘? 어? 배트 페이지 중에 상대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야, 싱크로 몬스터로도 그거 할 수 있냐? 엑시즈? 어, 할 수 있지 당연히. 뭐 다른 거 소환시켜볼까? 그래, 너한텐 블랙로드 드래곤을 보여주겠어. 이때 이제 오토아이즈 몬스터가 이제 소환 다른 또 다른 몬스터를 소환시킬 경우 기록의 마스터는 덱 많이 나가려고 되더라. 아, 이 블랙로드 효과 발동해야지. 가짜 영. 그리고 펜들럼 소환 덱에서 또 되는가? 어. 아, 지금 펜들럼 소환 안 했어. 한 턴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야? 어, 한 턴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야. 펜들럼 소환은 사기했냐? 사기지. 오토아이즈 펜들럼 두 장을 특수 소환. 사기를 얘한테 써야겠냐? 하여튼 엑시즈 소환. 오케이 오케이. 소환시킬 몬스터는 좋아, 너한테 좀 신기한 모습을 해보겠어. 폐왕료, 오토아이즈 펜들런, 리벨리온 드래곤. 뭔지 모르겠지만부터 알았어. 그리고, 너한테 너를 좀 봐주겠어. 아니, 봐주게, 우리 그 덱 쓴 것 자체가 좀. 오토아이즈 앱솔루트 드래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봐줄 거라 생각했나? 아니, 모르겠고, 말해, 왜, 아. 아, 유토피아 진화! 죽창! 더 라이트닝! 어, 효과 몬스터 쓸 수 없지. 어, 그치. 좋네요. 이건 뭐. 이건 뭐. 쓴삭. 아니, 이건 폐가 잘 나와서 그래. 그, 뭐라 해야지, 이 느낌은 그거지구나. 그, 난 내가 이 두 턴 쓴 시간 한 20초 되고, 나머지 니가 다 쓴. 바로 매치로 갑니다. 오케이. 빨리 끝났다. 이건 폐가 잘 나와서 그런 거야. 원래 폐 잘 안 나와야 돼. 오랜만에 패자 달라서 뿐이지. 아, 비슷한 몬스터 섞여 여기 나와 있네. 어,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여기 있는 몬스터 나온다고.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모든 게 아주 계획대로 돼 가고 있어. 안내미지. 아니 너 선호 정해. 나 성공할 거야. 나 성공할게. 아, 이거 배망했다. 잘 안 섞였는데. 안 해. 진짜. 제기랄. 폐가 좀 심하게 아, 근데 펜드론 콜을 발동. 폐 한 장을 버려. 이거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덱에서 마술사로 이름 붙은 몬스터 두 장을 가져올 수 있어, 덱에서. 오케이, 오케이. 이때 가져올 몬스터가 용연의 마술사와 아마 비슷한 패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폐가 좀 망했어. 그 펜드럼이 그 존에다 세트한 다음에 바로 몬스터 소환하는 거야? 펜드럼은 이제 바로 펜드럼 두 개 세팅해야 돼. 그리고 세팅 그 조건이 레벨에 맞춰지면 거기 있는 몬스터를 다 소환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소환시키는 단점이 나라를 먹으면 그 한 번에 소환시킨 몬스터 전부 다 제외된 거나 아니면 경고를 먹으면 그 전부 다 몬스터 묘지라가서 약간 그것도 단점인도 있긴 한데 어쨌든 사기는 사기야. 아자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패에서 해안의 마술사와 용연의 마술사 펜드럼 지정하고 펜드럼 카드는 기본적으로 다 레벨 높아지네. 아니다. 그리고 천공의 홍채를 발동. 홍채를 용연의 마술사를 이제 그냥 일반 소환시키고 일반 소환이야. 홍채 효과를 발동. 오케이, 오케이. 이 카드 이에 자신 필드에 있는 암멘 표시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했다. 그 카드를 파괴하고 덱에서 오토아이즈 카드 한 장을 패로 가져올 수 있어. 용맥을 이제 파괴시키고 덱에서 오토아이즈 펜드론 드래곤을 가져올 수 있지. 패에서? 패에서? 덱에서. 덱으로 이제 패로 가져올 수 있고. 얘 효과로 쓸 수 초안 수 있는 거야? 얘네 이제 8, 5로 이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효과보다는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거야, 펜드럼. 8에서 5 사이에 있는 애를 소환할 수 있다고? 아니, 7에서 6 사이야, 이거. 아, 7에서 6? 그러니까 오케이. 초가 미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펜드럼 소환, 오따 이제 펜드럼 드래곤. 오케이. 그리고, 엔드. 그냥 강력한 몬스터 하나 소환시켜, 엔드. 나 그러면, 폐에서 사이버드론 특수한 다음에, 들어가다. 에볼루션 버스터 발동하고, 파괴. 어떤 거, 이거? 잠깐만. 한턴 이 카드가 필드에 존재한 자신 펜드론 존에 맞서 효과가 내장이 된다. 근데 펜드론 존이네, 제 얘기다. 잠깐만. 으아, 에볼루션 버스터라니! 아, 규정되어 있다는 건 여기 이름이 써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변신시키면 되긴 하다만. 그, 나 융합 주술봉이 비통한 다음에, 페인은 사이버드래곤 융합. 아, 융합은 버릴 필요 없어. 왜? 아, 주제 봉인 자체가 융합하면서 이렇게 버리는 거여서. 사이버엔드 소환. 오, 엔드다. 직공. 절반 달았어. 아니 그리고 융합 해제. 직공. 오. 샷.
융합해자면 얘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환을 못할 텐데. 얘 소환 안 된다고? 아니야, 형. 어떻게 되나? 힘들네요. 어? 처음 온 거니? 아니, 처음 온 건 아닌데, 처음 뵌다고. 아, 그래? 네, 울적으로 남기셔가지고. 여기서 아니 아마 안 될 텐데. 저 하늘도시. 하늘도시? 바로 여기서 하네? 잠시만요. 하늘도시. 오, 영상 멈추는 게 생각보다 편하다. 됐어? 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될 거야, 아마. 그럼 끝나네. 뭘 이번 이게, 이게 그 순삭 야 이게 패 상대가 패 필드 몬스터 없어 그 다음 턴에 패 달라고 재밌는 대기니까 그래서 오래 안 걸려 걔 일방적으로 털리던가 상대가 뭐지 준비 딱 깔아놨는데 그 깔아놨을 때 터트리는 그런 거지 야 이거 이거 뜯어 보니까 매치가 돼버렸네 매치가 뭐야 매치 1대1이요? 어 아 1대1이요 그럼 내가 이번 성공할게 어차피 아, 상관이 없구나 나 어차피 후공이야 그래 보인다 어이구 이번 패가 제대로 망했군 난 카다넬 세트하고 실버크루 아 아니다 그냥 엔드 할게 나 카다넬 세트하고 프로토사이버 드래곤 쏘는 다음에 어. 직접 공격 1100 데미지 타는데 더러 욕망이 아니고 욕망이 단지 같군 어 그니까 아니지 아니야 타는데.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 실버크루를 쏘아 뭐야 크로우? 어 크로우 크로우는 까망인데 늑대님 그리고 천국의 홍채를 발동 아까 봤지? 크로우 파괴하고 오토아이즈를 가져올게 그리고 펜드론 들어오는 펜드론 세팅하고 엔드! 엔드 페이지 카드를 파괴시키고 덱에서 이제 공격력 이제 1500이 몬스터를 가져올 때 용면의 맛살을 가져올게 너 차례야 엔드 따위 그냥 주창으로 이겨버려주지 아 좀 깔린 카드가 걱정되는데 근데 아 지정된 거야 했는지 아 그럼 상관없나? 그렇지. 그러면 나 융업 주술봉인 얘도 그건가? 야 늪지의 맛이 나는 그런 거 없지? 뭐 지정된 얘만 그 쓴다는 거 그런 거 없지? 보여줘봐 일단 뭐 어떻게 하려고?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하려는 거냐면 그 생물 빛 소환한 다음에 얘랑 얘랑 늪지의 맛이 나는 그냥 융합할 수 없다. 아 얘랑 융합 안 돼? 어. 그럼 사이버 드래곤이랑 셋이 융합해가지고 얘가 아마 필드에서만 될걸? 이거 필드에는 걸 릴리스 시켜야 보니까 패는 안 돼. 아 패는 안 돼? 아까는 아... 내가 네가 특수산하고 일반산하고 뭐 그랬으니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얘를 한 다음에 얘랑 융합을 할 수 있다는 그거지 어 트윈 드래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트윈을 소환하고 트윈 알았어 트윈 여기 앞에 있잖아 트윈 트윈 소환 씨 승천의 그레이트 원 번호 카드 특성했을 때 파괴시키고 메인 페이지에 종료시키고 카드장 들어가고 메인 페이지에 종료시켜 그러니까 배틀 페이지는 안 되는 거야 배틀 페이지는 소환할 수 없지 배틀 페이지는 안 되는 거니까 메인 페이지 2로 넘어가는 거야 메인 페이지 2로 넘어 아니 배틀 페이지야 지금 배틀 페이지라고? 어 공격 못하잖아 어 그렇지 아 그럼 메인 페이지 2로 넘어간다 이거지 그럼 넌 이제 메인 페이지 2로 다 자동으로 넘겨야지 아 오케이 이해했어 하자 엔드 간다 도로 생각 왜 이런데? 진짜 발발이 나쁘대 EM 트럼프 위치랑 터질 때만 터지는구만 용혈의 마술사를 펜드론 지정시키고 1에서 6이냐 그럼? 아니, 근데 5에서 2, 7이지 5에서 7 오? 펜드론 소환 2에서 7 아니야? 이거 4야 펜드론 4 지정시켜 아 레벨이랑 다른 거야? 이거 펜드론 소환 오드아이즈 펜드론 드래곤 오드 그리고 이제 트럼프 위치를 소환 트럼프 예, 펜드론 지정된 트럼프 위치 효과 발동 이 두 장을 융합 융합? 어 진짜 이때 소환시킬 몬스터 6호 소화 나을 몬스터는 계속 소환시키고 싶은데 뭐 그냥 루나이즈 펜드론 드래곤 뭐야 얘 루나이즈는 레벨 4의 몬스터의 경우 배틀페이지 두 번 공격할 수 있어 오 무슨 말 레벨 4 이하의 몬스터니? 그러니까 레벨 4 이하의 이제 마법사족이랑 융합했을 경우 배틀페이지를 두 번 실행할 수 있어 아 효과가 달라 두 번 때릴 수 있는 거야 그거 말고 효과 없어? 응 없어 그거 말고는 두 번 때리는 거야? 그럼 6천 데미지? 6천 남았네 부들부들 큰일 났네 엔드? 어떻게 다 원래 다른 거 소환시켰는데 엔드? 그럼 나 그럼 프로토타입 사이버드래곤 소환한 다음에 에볼루션 버스터 할게 에볼루션 버스터? 아 정말? 소환된 몬스터 처자로 하여 이 카드의 수정을 통해 이 카드는 상대 효과를 받지 않는다 아 턴이구나 아 확인된다
다시 하고 싶은데 안 되겠지? 오케이 그럼 나 오늘 이렇게 뭐 빨래가 많냐 이렇게 이게 오버로 들어가 보자 하나 둘 아 이게 안 되나? 안 되는 거 셋 모선 시키기 키메이트 그거 들어가 3 아 2400 세 번 끝 그러면 내가 졌네 끝 아 이 대강 방어가 너무 약해 이게 대그 너무 대충 맞췄어 이 대그 처음 터졌을 때 씨, 기억 안 나냐? 묵살이더라고 열심히 쓴 분살이 묵살 대가 있잖아 네, 어쨌든 지금 절묘 감사하고요 좋아요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어 15분 어. 찍었어 그래도 며칠 3, 며칠 3을 한 번에 찍었는데 한 판당 5분 정도 그나마 그렇지 초반에 내가 많이 끈 거 같거든 어쨌든 끝 어떻게 끄는 거야 이거